오늘 메뉴는 시래기 요리입니다. 관절에 좋은 것은 다 챙겨 먹고 있는데 닭발같이 이렇게 콜라겐이 많이 있는 것도 자주 챙겨 먹고 시래기도 관절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해먹고 있거든요. 시래기는 칼슘이 풍부하고 염증 완화에도 좋다고 하죠. 시래기 국을 끓일 때는 이렇게 된장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좀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이면은 좀 더 진한 맛이 나고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까지 더해주면 맛도 살고 영양도 사는데요. 여기에 기름진 생선까지 더하면 홍순이표 관절에 좋은 밥상 완성입니다. 많이 먹어. 맛있겠다.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평소 맛깔스럽지만 가볍게 차려 먹는다는 한 끼. 특히 시래기는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도 좋다네요. 우리 밥 먹었으니까 이거 좀 먹자. 그래? 응. 이건 뭔가요? 구절초 추출물이거든요. 예전보다는 운동을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무리해서 또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저 좀 통증이 있을 때는 이거를 꼭 챙겨 먹거든요. 한번 관절 건강을 잃어봐서 관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늘 세심하게 챙긴다는 홍순이 씨. 일단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니까 간편해서 좋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걷는 게 참 편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구절초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6주 후 통증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 지수, K-원맥 지수가 향상돼서 관절에 불편한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통증 지수와 삶의 질을 평가했더니 관절 및 연골 통증 개선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